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군요.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고 미워한, 증오한 대상들이 세리였어요. 세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제 그 완전히 이제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두려면, 누가 돈을 많이 버는지 안 버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한테 많이 내라고 해도 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같은 동족이면서 그 지역 사회에서 누가 수비 많고 적고를 대충 잘 아는 사람들을 이제 세리, 그러니까 세리는 국세청 직원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가능하면 많이 거둬라. 이래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둬주면, 로마 국세청에서 어떻게 할까? 리베이트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동족을 착취하는, 세금을 뺏어서 로마 정부에다 갖다 주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리고 참 악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누가 세리한테 원한을 품고 건드렸다가는 로마 군인들 가만 안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세도가 당당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하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과자들을 이제,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교회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 왜? 사람들이 너무 미워해. 그리고 얘기도 안 붙이고 왕따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리들은 어떻게 여겨졌냐고 하면, 하나님은 세리와 이 죄인들은 절대로 천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벌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세리와 죄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켰다든가, 그러면 나도 그 취급을 받아.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여기 보세요. 세리들 몇 명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어떻게 나온다고? 가까이 나와. 예수님이 이제 어느 지역에 나타났다, 방문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와서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세리들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제일 가까이 앞줄에 앉는다고, 여기 세리와 죄인들 여기. 이제 앞줄에 앉는 이유는 뭐예요? 집중해서 듣고 싶으면 앞줄에 앉자. 이제 이렇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배척을 당하는데, 교회에서는 배척을 하는데,
당연히 배척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왜? 교회에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라고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잖아도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착취하고 그랬으니까 양심의 가책도 많을 거 아니에요? 죄책감도 많고.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도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양심도 없고 이렇게 악한 일만 하고 사니 나는 천국에 안 넣어줄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 이제 그 연세대학교는 예수 믿으라고 권장하는 이제 학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꼴보기 싫어요. 가지고 제가 제일 꼴보기 싫었던 거는 뭐냐고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병을 고치신대.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라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신대. 얼마나 웃겨. 병은 약으로 고치지 무슨 말씀으로 고쳐. 그래서 왜 그 같은 이제 동기생들이 이제 우리 반에도 예수 믿는 애들 한 30명 정도 됐어. 근데 걔들 물어봤어요. 야, 하나님이 병 고친다는데 너는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래? 그 애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병 고친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너희들 성경 안 믿는 거 아니야? 그것도 대답을 못 해. 그 이것들 완전히 그 엉터리들이야.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상 믿어 안 믿어?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안 믿기면 안 믿긴다, 못 믿겠으면 못 믿겠다라고 그래야지. 그걸 왜 믿는 척하냐 너희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지. 지금 많은 교인들이 믿는 척하고 있어요. 실제로 병 들면 자기가 성경 공부한 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자를 고쳐.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돼 있잖아. 그런데 병 나면 그거 믿어 안 믿어? 안 믿고 병원에 가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말씀으로 병 고친다는 거 신뢰 안 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얘기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그 의과대학 댕길 때는 아주 미워했어. 위선자 같이 보이고, 그러면서 뭐 착한 척하고, 그러니까 뭐 나는 너희들하고 섞이기 싫어.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도 안 믿어. 그래서 너희들이 안 믿으면 나처럼 안 믿는다고 그래. 근데 왜 믿는 척하고 댕겨? 그러면서 제가 이 예수 믿는 애들을 아주 괴롭혔어요.
제가 따져가지고 괴롭히는 데는 선수였어. 강의 들어보면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깊이 따져요. 따져서 문제점을 탁 집어내서 공격을 해버린 자식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클래스에서 이상구 그러면 뭐예요? 이제 예수 믿는 애들의 생각은 이상구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저도 제발 하나님이 없기를 바랬어. 왜?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저는 못 가니까. 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디 없기를 바랬어.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런 이상구가, 그랬던 그 의과대학생 이상구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 이게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참. 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완전히 뭐 이건 180도로 이 사고 방식이 바뀌어 버린 거야. 180도로 사고 방식이 바뀌었단 말이야. 이거는 기적이야.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말씀으로 병을 고친다고. 아, 참, 너희들 믿어? 그, 다 안 믿어. 교인 학생들, 하나도 내 믿는 사람 하나도 만나본 적 없어. 뭐, 교수님들 중에도 뭐, 예수 교회 나간다고 그러는데, 뭐, 맨날 약으로 고친다고 강해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인들 중에 가장 최고봉들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최고야. 가장 사람들로부터 아, 저분들은 하나님 진짜 믿어. 저분들은 꼭 천국 갈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취급했고 세리와 죄인들 자신들도 절망적이었어. 내가 이 세상에서 돈 좀 벌어 잘 살라고 하다가 이렇게 어쩌다가 세리가 되고 어쩌다가 강도가 되고 이렇게 죄인이 돼버렸는데 이제 나는 죽어도 지옥밖에 갈 데가 없구나. 이렇게 절망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모여서 맨 앞줄에 앉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쳤죠? 그렇죠. 하나님 말 잘 듣고 착하면 천국 가. 세리와 죄인들처럼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벌 줘서 지옥으로 보낸다. 요즘도 뭐 별로 다를 거 없어. 자, 그런데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 모일까? 예수님은
그렇지. 이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데 가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던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야. 반대.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같이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그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모든 죄를 대신 끌어안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당해 주시면 그것을 세리와 죄인들도 세리와 죄인들도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의롭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받아 드린다는 가르침이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와서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자기들도 뭐요? 와, 하나님은 우리 같은 나쁜 놈들도 어떻게 사랑하셔? 와, 놀라운 얘기야. 그러니까 모여들어. 그래서 눈이 빠지라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히 듣고서는 제일 감동을 받아. 우리도 희망 있다. 여러분, 자. 그런 꼴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저런 것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리와 강도들 죄인들이네. 너희들은 해당 안 돼. 너희들은 빠져. 이랬으면 딱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감동받도록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어떻게 저 예수는 저런 인간들을 앞에 놔놓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뭐예요? 식사 초대를 하는 거야. 그 세리들은 특히 잘 살았어, 그때. 부자들이야. 왜? 로마 정부가 보호하는, 세무소장들이니까. 세무소장들을 옛날에 잘 살았어요. 옛날 우리 한국에서. 그렇죠. 세무소, 소장, 그러면. 경찰서장도 잘 살았고, 와이로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야. 그런데 식사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런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 그 식사한 사람도 어때? 너 그런 세리 취급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철저히 뭐예요? 왕따시켜야 된다. 이러고 있었던 때 예수님은 어떻게 식사를 해? 그러니 그 당시 백성들이 볼 때 와, 이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런데
지금 만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꼭 뭐처럼 믿어? 바리새인들처럼 믿어. 착하면 천국 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싫지. 별로 안 착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까지도 같이 먹어. 아, 이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이 비판하고 그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자기를 생각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들을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어. 그 자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너희들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조건적 하나님이다.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조건적 하나님. 그런데 내가 아는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다 하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이 얘기는 양의 성질을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양 키우는 사람들이 다 많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양들이 어떤 성질인가를 다 알아요. 그런데 양들은 이게 양이라는 동물은 무기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맹수가 뭐 늑대가 오든가 이러면 그냥 속절없이 뭐예요? 잡아먹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들은 겁도 많고 얘들은 이 양들이 아주 성질이 더러워요. 겉으로 순하게 보이지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양들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겁이 많아가지고 이 양 이 무리를 떠나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목자들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양들이 그 버섯을 좋아한대요. 버섯. 버섯.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 동네도 그 이제 여름철이 지나가고 이제 이렇게 여름하고 가을이 올 때쯤 이 비가 한번 쫙 왔다 그러면 버섯 따러 좀 많이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버섯을 아주 잘 찾아내. 송이버섯 이런 거 여기 많거든.
그런데 그 양들이 이제 저쪽 버섯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면 그 버섯 냄새를 하면 그렇게 좋아한대.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양이 100마리 정도 있으면 여러분 꼭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꼴통들이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건 교사들이 잘 알죠. 예. 네. 학교 그 클래스에 보면 대부분 말을 잘 듣는데 꼭 지독히 말 안 듣고 이제 튀고 이제 예, 그런 꼴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많으면 꼭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양은 양이 다 하얀색인데 흰색이지만은 그 꼴통이 꼭 있으니까 그거를 이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색깔이 하얀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흑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말로 하면 black sheep. 그래서 black sheep이라는 말은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써요. 저 꼴통 이 말을 뭐라 그래? black sheep.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꼭 그 녀석들은 목동을 그렇게 괴롭힌대. 예. 왜? 다른 양들은 그냥 목동 가는 대로 졸졸 따라가기 때문에 골칫 하나도 안 아픈데, 이 블랙십들은, 이 꼴통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듣고, 이제 다른 어리석한 양까지 이렇게 꼬셔가지고, 데리고 같이, 예, 버섯 찾을 건데. 예. 그러면 이 자식들은, 양들은, 냄새를 따라가서 이제 버섯을 먹고 나면, 방향 감각이 엉성해가지고, 돌아올 줄은 모른대. 그럼 어디 꼭 벌꾸덩에 빠지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목동들이, 이제 그런 양은 막 골치 아프다고, 예. 에이, 그 자식 뭐 찾아봐야 또 도망갈 텐데, 또 토끼일 텐데, 그리고 막 포기하는 수가 많대요. 그런 블랙십.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온 우주의 블랙십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안 듣는 것들이 없어. 왜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금방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어떻게 꼬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건 아주 말 안 듣기로 온 우주에서 저 지구의 저 인간들은 참 골치 아프다. 자, 그래서 이거 그 블랙십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포기 안 한다 이 말이야. 블랙십도 포기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야,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의 언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한다 이거죠. 사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 그 중에 꼴통이 토끼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대로. 그런데. 그러니까 목자가 잃을 수는 없어 양은. 왜? 양들이 겁이 많아서 목자가 이래 섰다 그러면 양도 다 어디로 가시냐 하고 철저히 따라댕겼는데 이 블랙십은 목자가 자기 쪽을 안 보는 틈을 타서 어떻게 토끼인다니까. 그건 토끼는 거예요.
토끼여도 이 목자는, 이제 이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목자는 토끼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잃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토끼였어, 안 토끼였어? 토끼였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잘못해서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유전자 켜줘요, 안 켜줘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도 자기 잘못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잃었다고 그래요. 자,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비유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한 마리의 이런 양의 비유라는 비유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돌아온 탕자 비유란 게 있어. 탕자도 아빠가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 놈이 어떻게? 토끼였다고. 토끼여도 그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그래요. 토끼 놈이 돌아왔다 그러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이 세상하고 달라.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토끼 놈은 가서 죽든지 말든지 뭐예요. 에이, 내버려 둬. 관심 없어. 이 아홉 마리들이 더 중요해.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야.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아홉 마리보다 뭐예요? 이말잘 듣는 착한 아름 보다 이 토끼 놈이 더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렇죠? 응. 그래서 자,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자, 이게 누구니까 이거를 잃었다 그래요. 토끼였다고 그러지 않고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러 왔다. 이 예수가 조건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예요? 토끼였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토끼여도 그 토끼인 양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끼인 것들은 지금 전체 우주적으로 얘기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요 장면에서, 요 장면에서는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이 죄인들은 다 내 양이야. 내 양인데 이 새끼들은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뭐예요? 골통들이 돼버려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나 나는 얘들에게 관심이 더 많다. 왜? 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뭐요? 훨씬 더 많아.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속으로는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으면서 그 본성은 그저 겉으로 뭐요? 거룩한 척. 근데 얘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가 더 뭐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뭐야? 예. 네. 도망간 놈, 토끼인 놈이라고 안 그러고 계속 그 잃은 것들, 내가 잘못했어,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지.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토끼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나님 쪽에서는 뭐예요? 이 토끼인 것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들을 토끼였다고도 그러지 않고, 내가 잃어버렸다는 말은, 토끼인 놈들을 보고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 양들이 토끼게 된 것도 결국 누구 책임이란 얘기예요? 나 책임이란. 그것을,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토끼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토끼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착한지 안 착한지 따져보고 말 잘 들으면 구원할 것이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찾아도 어떻게 찾는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포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예.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 전에는 찾아내려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리고, 찾는데, 그냥 서가지고, 어디냐?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찾아본다고 그래. 여기는 찾아보는 게 아니요. 어떻게? 찾아다녀. 어디 갔나? 여기 있냐? 여기도 없네. 여기 있냐? 혹시 못 봤어? 이러면서 일일이 찾아, 뭐요? 다닌다. 찾아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성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다닌다. 왜? 내가 잃었으니까. 저 토끼 놈이 착하고 안 착하고는 뭐예요? 상관없다. 교회 열심히 댕겼냐 안 댕겼냐 그 상관없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댕겨도 하나님 저 착하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고요. 새벽기도도 빼먹은 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세 번밖에 없어요. 저 착하죠? 천국 가는 거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다 따져서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왔어. 이게 모든 게 이렇게 거꾸로 돼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야.
우리 자신들이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렸다. 조건적으로. 그래서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냐? 그래서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찾았다. 여러분 막 이 목동이 막 4시간 반을 찾아댕기다가 다리도 아프고 막 배도 고프고 죽겠는데 드디어 찾았어. 여기 있어. 그것도 뻘구덩이에 빠져 있어. 그러면 제 같으면요. 이놈의 새끼가 여기 있구나. 내가 얼마나 지금 배고파 죽겠고 다리 아파. 이놈의 새끼 나봐. 그 3번 그냥. 그런데 예수라는 목동은 뭐요? 와, 네가 여기 있구나. 다치진 않았어. 일로 와. 배고프지? 걷지 못하겠지? 그럼 오케이. 어깨 메고. 특별대우.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에서 특별대우를 받기 위하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의과대학 다닐 때 그렇게 따지고 하나님 미워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미워했던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는 놈들이 믿던 가짜 하나님이요. 나는 가짜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특히 그 조건적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다고 오해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있으면 큰일이다. 왜?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산 놈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나 같은 놈은 뭐예요? 안 받아줄 거야. 벌 줄 거야. 혼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깨 메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99마리 양은 뭐예요? 지금 이 놈을, 잃어버린 놈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집에 도착했어. 그래서 나머지 양들은 다, 나머지는 다 걸어가는데, 얘가는 특별 대우를 받는 거야. 여러분, 말 안 듣고 특별 대우 받는 기분이 어떻겠어? 너무너무 고맙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떤 그 꼴통들은 아하 앞으로 계속 토끼도 되겠네. 하나님은 그 위험성도 감수하신단 말이야. 그러나 어떤 꼴통들은 뭐예요? 내가 우리 주인님을 다시는 안 떠나. 이렇게 좋은 주인님, 나를 사랑하는 주인님을 내가 왜 떠나야 돼?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내 삶의 방향을 바꿀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착하고 죄 한 번도 안 지은 99보다 죄를 짓고 나서 뭐예요? 이렇게 다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죄인으로 나여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파티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다음 비유로 넘어갑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여자는 아마 혼자 사는 여자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알바해가지고 착실히 지금 돈을 모으고 있죠. 그때는 은행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모아가지고 어떻게 잘 간수를 해야지. 근데 이제 그 당시 돈에, 돈이 다 이게 이제 그 주화죠. 동전 같은 거. 근데 그 이제 우리 한국 돈에도 이제 뭐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이 드라크마라는 거는 한국식으로 하면 50,000원권이야. 그 돈 단위가 제일 커. 그래서 이제 작은 단위로 저축을 하려면 덩치 이게 커지잖아 부피가. 그러니까 돈 좀 모이면 다 모아가지고 드라크마로 바꾸면 이제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열 드라크마가 모였어. 이 여자는 그거 한 번씩 꺼내서 보는 게 뭐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야. 자기가 정말 이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 모았던 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뭔가 목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래서 꺼내서 이렇게 보다가 어느 날 똑 아차 하는 바람에 떨어뜨렸어. 그래서 드라크마가 또르르 굴러가지고 어디로 가버렸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 방 안은 좀 어둡고 컴컴하고.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 그러면 그 여자가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온 집에 뭐 가고 있는 걸 다 들치고 옮기고 이거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중요하겠어, 귀하겠어. 그래서 찾으면, 찾으면, 와,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려진 드라크마는 그건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가 저 죄인 세리들아 밥도 같이 먹고 저거 어떻게 줄 수가 있냐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내가 잃어버렸던 꼴통 양이고 내가 잃어버렸던 뭐요 그 드라크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책임지고 뭐예요? 난 잃어버리고 걔네들을 팽개칠 수 없어. 걔들을 꼭 찾아야 돼. 그래서 그 드라크마 한 개가 얼마나 그 여자한테 중요했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지고 파티를 열었다 이 말이야. 그만큼 기뻐할 정도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저 뭐요 꼴통 양 세리 내가 잃어버렸던 뭐요 그 드라크마인 저 죄인 쟤네들이 지금 내가 여기 왔다 그러면 다 와서 얘기를 듣고 와 하나님은 우리 같은 놈들도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러니까 나는 파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나는 기쁘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기뻐할 것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그 드라크마라는 것은 양의 경우에는 자기가 토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기는 이빨구덩이에 빠졌다. 이제 이거를 아는데 이제 드라크마 얘기는 좀 달라. 드라크마는 의식이 없잖아.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을 이제 드라크마라고 그래. 그 자기는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 줄도 드라크마는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내가 뭐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가 이런 것도 전혀 뭐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드라크마로 표현한 거야. 아시겠죠? 그 자기의 위치도 모르고 자기의 처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드라크마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찾아내서 구원하실 필요를 느끼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쉬운 비유로 영어로 말하면 parable이라고 그래요. 이 비유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해? 어렵게 얘기해. 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도록 자꾸 설교를 해. 아시겠죠? 그런 예수님은 너무너무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하루는 둘째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자 이때까지 양을 비유했고 우리 죄인들은 이제 드라크마로 비유했다가 이제는 드디어 인간으로 비유해요. 인간 차원에서는 어떤 얘기냐 구원이란. 그래서 아버지야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분깃을 달라는 말은 내 몫을 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거야. 아버지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는 놈은 이거는 그 당시 이 사회에서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몫을 그 유산 탈 몫을 달라고 할 만큼 이 둘째 놈은 아주 뭐요? 아주 죽일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리고 이것이 알려지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아버지도 우리 아들놈이 이런 자식이다 하고 동네에다가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아들 때려 죽여요. 그런 그만큼 그 유산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예민했어. 근데 이 아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달라는 거야, 자기 몫을. 그런데 보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냐 하면 그 재산을 어떻게 오케이 줄게 나눠줬어.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다라는 말은 이제 만약 이게 다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자식은 뭐죠 호적에서 파버려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동네에다가 선언하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형이야. 그런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도 안 돼. 그런데 이 아버지는 줬어. 호적 팔 생각도 안 해.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측에서 보면 그거는 안 될 일이지. 그 자식을 왜 유산을 줘? 그건 악한 거지. 하나님 측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만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임금 같이 준다. 인간 측에서 보면 뭐야? 말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 뭐, 누구든지 다, 뭐요, 가족이 있고, 하루를 먹고 살려면, 뭐요, 요만큼 그 일일, 하루 노임이 한 시간 일했더라도, 그걸 하루 노임을 줘야만 온 가족이 뭐요, 그 하루를 굶지 않고, 그렇게 보라는 거지. 우리는 돈만 본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옳다고 그래. 뭐 형평성에 어긋난다 캐서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오늘 하루도 어떻게 내일 하루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뭐예요? 손해요, 안 손해요?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래도 10만 원을 줘야 된다면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만 원만 주면 되는데 인간 세상에 규칙대로 한다면 그러나 천국의 규칙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들 그래서 예수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 그랬다고? 그 주인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는 악하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다르단 말인데 하나님과 우리 지금 인간들의 가치관이.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성경은 받아들이기를 바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경질 날 일도 별로 없어. 우리는 이렇게 한 시간밖에 일하는데 10만 원 받았대. 신경질 나왔나? 그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걔가 10만 원 받았건, 너도 10만 원 받았는데 너무 신경질 내지 말라는 거야. 사랑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지. 네. 우리는 자꾸 돈으로 시간과 돈으로 따지는 거지. 그거는 사랑은 둘째 문제다. 하나님 쪽은 사랑이 먼저다. 그렇죠. 이제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이제 그 당시 그 인간의 사회 관습은 그 사람 그런 애들 그런 놈들은 더 이상 아들이 아니야. 그러나 이 아버지는 줬어. 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이렇게 나쁜 놈이고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도 유산을 요구할 만큼 이렇게 나쁜 새끼일지라도 그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다. 아들이니까 유산을 주지.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을 탁 주니까 이 둘째 놈은, 와, 우리 아빠는 다르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의 암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야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와, 감동적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그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줬다. 라는 것은, 네가 이렇게 나와도 나는 너를 아들로서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는 그래도 네가 이런 짓을 하고 나를 떠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언제라도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겠어? 너 이 새끼. 내 눈앞에 다시는 뭐요? 나타나지 마. 그러지 않으신 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 라는 메시지. 그래서, 자, 보세요.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면, 여러분이 제가 뭐 박수 치라는 얘기도 안 해도 박수 치는 걸 보면, 왜 박수를 치게 돼요? 제가 치라고 부탁도 안 드렸는데? 네, 좋았어. 좋으면 그 사랑이 놀랍고 우리가 미처 생각해서 해보지 못한 우리 인간 세상의 조건적 사랑하고는 다르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아름다워. 그 사랑의 말로 진실이야. 그래야만 돼, 사랑은. 10시간 일했다고 더 많이 사랑하고. 5시간 일했다고 반쯤 사랑하고, 1시간밖에 일 안 했다고 해서 조금만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재산을 타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국, 야반 뭐라 그래요?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 그래도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재산을 주면, 그리고 그 재산을 준다는 뜻은 너는 이래도 나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반 도주를 하면서도 아들은 어떻게 될까? 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얘는 아버지가 지겹다고 생각해서 나간 거거든. 와. 그러다가 이제 돈 다 날리고, 거지가 된 거예요. 이제 밥 얻어 먹을 때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어. 그때 만약 아버지가 너는 너희 놈의 새끼 다시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나는 너를 뭐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돌에 돌로 때려 죽일 거야. 절대로 돌아오지 마. 라고 그랬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없어.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 기준으로는 정상이라고. 정상. 그러나 이 아버지는 어떻게? 죽고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해. 이 아들은 굶주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기를 어떻게 받아줄 것 같아. 받아줄 것 같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그 둘째 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조그만한 그 돌아가도 돼. 아버지는 날 사랑하니까. 그 믿음은 왜 가지게 된 거예요? 유산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둘째 아들 같은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돌아 그 십자가를 보면 저만큼 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내가 세리라도 죄인이라도 어떻게 돌아갈 수 있지.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 그 둘째 아들 같은 놈들, 그 꼴통들을 더 사랑을 어떻게 주는 거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정,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구도 사랑한다고? 김정은이도 응,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 네. 그러면, 교회 댕긴 사람들 중에 화낸 사람들이 있어요. 김정은이도 어떻게 그걸 사랑하시냐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데, 아, 우리 사랑 안 할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드라크마처럼 관심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쪽에서는 어떻게 찾으신다는 거지. 찾고 찾아내실 거라는 거지. 그거를 딱 마음속에서 듣고 아하.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 놈이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은,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재산을 주실 때 내가 이걸 다 탕진해버릴 거라는 것도 예상하셨을 것 같아. 예상했겠으면 어떻겠어요? 충분하죠. 그래서 돌아가자 해서 돌아와서 잡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드라크마의 비유나 이 탕자의 비유는 다 구원을 주시고 싶은 그 주인, 그렇죠? 목자, 그 여자, 이 아버지 에게는 그들을, 그 꼴통 양도 사랑했기 때문에. 네.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가 너무 필요하고, 꼭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인간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어야 될, 그리고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십자가라는 것을 준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지금은 너희가 십자가가 뭔지 무슨 의미인 줄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고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솔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뭐예요? 더 구원하기 쉬워. 저는 교회 가서 이거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 대답을 못 해요. 하나님 입장 곤란하게 이제 그만하시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전혀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실 때, 그때야말로 십자가를 보면, 아,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분이니까 나를 구원,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판검사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은 대상으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내가 이만큼 착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과연 충분한 자격을 이제 쌓았을까? 과연 스펙이 충분할까?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아,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사랑으로 하여금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우리의 유전자들을 켜주셔서 우리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